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 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편에서도 조동사를 배웠는데요. 조동사는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문, 부정문, 응원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제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를 배울 때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리고 have to 같은 애들은 좀 다른 조동사와 약간 달라요.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다르게 쓰이고 기억해야 할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기초 문법은 이 정도에서만 그냥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문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깊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은 좀 영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 문법 공부할 때도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 can 이런 거 있으면 can 한번 찾아서 1부터 뭐 10개 쭈루룩 적혀져 있는 뜻을 다 비슷비슷할 텐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실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DDT가 될것 같은데, 네, can be able to 할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입니다.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할수 있다. 이제 원형이 왔죠. 그래서 이제 can은 할수 있다. 는 현재형이고요. I could run 100 meters in 10 seconds. 나는 100m를 10초 안에 달릴 수 있었어. 예. 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an의 과거는 이제 could이고요. 근데 could가 항상 can의 과거만은 아니에요. 뭔가 이제 어조를 낮추는 때 쓰기도 하고요. 정중하게 물어볼 때 could를 쓰기도 합니다. 네,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can과 비슷한 또 다른 조동사는 be able to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의 특징은 이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 보면 I'm able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나는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I와 알맞은 비동사 am을 적어줬고요. I was able to take a school bus on time. 나는 스쿨버스를 제 시간에 탈수 있었다. 과거형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일 때는 will을 가지고 오고요. 그대로 be able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I'll be able to help you. 나는 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can과 be able to는 둘다할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be able to의 특징은 이렇게 미래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can, may, 뭐뭐 해도 좋다. 조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 문법을 배울 때는 can 할수 있다만 배우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한번 보라고 권장을 하는 건데요. can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You can return the book next week. 너는 책을 다음 주에 반환해도 좋다. You can have more cookies. 쿠키 더 먹어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할수 있다란 말이 아니에요. 뭐 해도 좋다. You may use my laptop. 내 노트북 써도 돼. 허가하는 거고요. May도. May I use your pencil? 당신의 연필을 좀 사용해도 됩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사실 민망하긴 해요. 그냥 이건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뜻이고요. 그 다음 제 질문.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Could you close the window, please? 둘다 같은 말이에요. 창문 좀 닫아줄래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제 could가 좀더 정중한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영어 하실 때 can 써도 되긴 하는데 이제 could를 사용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please를 진짜 많이 써요. please. 근데 한국 사람들은 please를 배워도 막상 이게 해야가 닥치면 플리즈를 빼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원어민이랑 이야기를 할때 플리즈를 항상 붙여주면 좋아합니다. 다음은 must have to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입니다. You must be quiet in the library.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만 한다. Must be. You must study English. 너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동사의 요주 인물이 바로 이 have to인데요. 이제 DDT. 이제 대가리 다 터져라는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누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대가리 다 터져. 이렇게 시전을 해줍니다. 오늘 공부했을 때이 have to만 제대로 잡고 가셔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You have to be quiet in the library.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해. 이건 간단하죠. 근데 이 have to, 원래 조동사가 모양이 안 바뀌는데 이 have to만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she has to study English. 그래서 she 3인칭 단수가 오면 얘가 일반 동사도 아닌데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She has to로.
기억을 해야 돼요. She has to, she have to가 아니고 she has to study English. 그리고 찰리도 3인칭 단수니까 Charlie has to make two videos per week. 찰리는 일주일에 비디오 두 개를 만들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have to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Have to be quiet네요. to를 빼놨네. 자, 그럼 부정문은 어떻게 하냐? 원래는 조동사 다음에 must나 should not, can not 해서 뒤에 not만 붙이면 되는데 have to는 have to not이 안 돼요. 그래서 얘만 또 특이하게 do, does, not 같은 애들을 데리고 와줍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다이 앞에 don't, doesn't는 이제 뒤에는 다 그냥 have to로 가요.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그리고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미도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했듯이 이 have to만 제대로 공부하고 가셔도 성공하시는 겁니다. So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memorize all English words. 너는 영단어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없어. 뭐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he, she 3인칭 단수일 때는 두가 아닌 does가 와서 he doesn't have to pay. 그는 돈낼 필요가 없어. She doesn't have to buy the textbook. 그녀는 그 교재를 살 필요가 없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는 되더라도 또막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읽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ave to의 과거와 미래인데요. 과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have가 그냥 head로 바뀌면 돼요. I have to study English really hard before. 나는 예전에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야만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had to가 됐고요. 미래도 나타낼 수 있어요. will 와서 I will have to study C++ really hard. 나는 C++ 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그래서 have to, will have to 이렇게 해서 과거와 미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 didn't have to study computer before. 나는 예전에 컴퓨터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과거 부정의 문장이었고요. You will not인데 you won't have to learn foreign languages. 너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로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다음은 should입니다. should은 간단해요. 이제 권유를 하는 건데 이제 must, have to, should 둘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should는 약간 권장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You should drive carefully. 너는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된다. You should turn in your homework on time. 너는 숙제를 제 시간에 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You should not spend too much money on drinking. 너는 술 마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Should I take cold medicine after meals? 저는 식사 후에 감기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조동사를 배웠는데 조동사의 뜻이 진짜 많습니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완전히 뜻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이해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거. 메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She may 아니면 might로 교체해도 되고요. She may be in her room. 그녀는 아마 방에 있을지도 몰라라는 문장이고요.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뿐만 아니라 뭐뭐 이미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이건 외우셔야죠. He must be a professional singer. 그는 프로 가수 이미 틀림없다라는 문장입니다. Cannot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도 있어요. It can be Mercury Freddy. It can be, he can be라고 해볼까요, 그냥? 그는 Mercury Freddy 일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생겼거나 노래를 비슷하게 하는데 Mercury Freddy 일리가 없어. He can be Mercury Fredd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도 그냥 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 수거 책 보면 나오는 것들인데요.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이고요. I would like to ask you a favor. 해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회화책에도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go to see a doctor. 병 가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not buy that stock now. 그 주식을 지금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I used to go fishing every Sunday. 나는 일요일마다 낚시를 가곤 했었다. There used to be a coffee shop on this street. 옛날에 여기 이 거리에 커피숍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시고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습득이 되실 거예요. 네, 조동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외워야 되는 게 많고 앞서 말했듯이 have to만 제대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찾아뵐게요.